작은 폭우를 끼고 있는 해안마을. 여기는 신촌입니다. 두 번째 그림 여행이 시작될 곳이죠. 오늘은 이 제주를 그리는 날인데요. 근데 또 제가 그림의 소질이 조금은 없어서 이곳에서 저를 도와줄 작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작가님. 와, 집도 되게 멋있다. 어? 야, 로즈마리. 야. 아, 향이 차는데 머리가 상쾌해지네. 어머나, 여기도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아, 먹으면 맛있겠다 이 생각만 했었는데 뭔가 그 환한 그 보름달 같지 않나요? 제 마음도 뭔가 밝아지는 것 같고. 오, 야, 확실히 다르시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색에 또 민감하시잖아요. 야, 이 자연에도 이렇게 또 색을 입혀 놓으셨네요. 어떻게 색을 칠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칠할 수가 있지? 좋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그 배중열 작가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를 함께 그려갈 주인공은 일러스트레이터 배중열 작가. 그림 좀 보세요. 마치 동화 속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작가님, 네. 뭐 여쭤볼게요. 잠깐만 와주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색을 다 칠하셨어요? 아, 이건 네? 원래 하얀 백묘국이라는 꽃이거든요. 아, 이게 원래 하얀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역시 미적 감각이 남다르시다 해서 다 이렇게 이쁘게 색칠한 줄 알았었어요. 아, 아니고 원래 하얀 꽃이에요. 아, 제가 처음에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 작가님과 제가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처음 제주에 내려온 게 사실 동네길이 너무 좋아서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뭐 동네길 걸으면서 동네 그 길 같은 거 스케치하고 뭐 폭우나 이런 데 가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이쪽으로. 네. 함께 해보시죠,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올망졸망 앙증맞네요. 야, 이거 색깔을 이렇게 또 작가님 칠하신 건 아니시죠? 네, 지금 봐도 둘다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6년 정도 살았는데도. 네. 낮은 돌담이 반겨주는 곳, 색색의 지붕들, 여기저기 물감을 뿌려놓은 듯 마을 자체가 하나의 팔레트 같아 보입니다. 야, 꽃들도 되게 이쁘게 피어있는 게 참 분위기가 고즈넉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부터 그때 모습 그대로 아직 계속 있는 거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제주가. 네.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또 그 동화 같은 모습 그대로 계속 남겨져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아, 저요? 네. 저도 한번 동화 속 주인공 한번 해볼까요, 저도? 네. 동화 속 주인공에 강아지도 막 반갑다고 막 반겨주네요. 그러게요. 네. 찍을게요. 어떤가요? 동화 속 주인공처럼 보이시나요? 저 자리 은근 저도 탐이 나네요. 오늘 하늘도 두 사람을 반기듯 맑은 얼굴입니다. 하늘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오늘따라. 네, 네, 여기까지 보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작가님? 아무래도 서울이랑 제주랑 그 하늘 느낌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죠. 처음엔 잘 몰랐는데 왜 다른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높은 빌딩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 멀리까지 풍경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다 바다처럼 멀리 보이니까 그런 게 멋있게 보이는 또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떠세요? 저는 이 하늘을 이렇게 딱 뭔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네. 되게 뭔가 하늘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아, 왜요? 그냥 제 마음이 즐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막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샴페인 흔들어서 빵 터뜨리면 막 하얀색 커플 쫙쫙 흘러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딱 나니까 예전에 참 그 즐거웠었던 생각도 나고 저절로 그냥 하늘 보면서 웃게 되는 거죠. 우리 작가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도 하늘 구름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어느 때는 뭐 꽃 같기도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꽃구름 보이시나요? 제주의 하늘과 구름은 꽃향기를 품고 있네요. 마을의 정취가 오롯이 남아있는 작은 포구로 향합니다. 분위기가 고즈넉하고 좋네요. 네, 여기가 동네 스케치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풍경 중 하나거든요. 바다도 보이고 저쪽이 조천인데 아 저기예요. 네. 여기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바다랑 동네랑 가장 가까운 네, 가장 맞닿아 있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그럼 스케치를 한번 해보실까요? 아, 아까부터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네, 시작해 네. 네, 시작해 보시죠. 네. 고요한 마을 포구, 잔잔한 파도가 마음의 옅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두 사람은 동화 같은 이 마을의 풍경을 어떻게 표현해낼까요? 자, 아 잘했네. 전 드디어 이제 완성을 다. 했습니다. 아, 너무 잘 그리셨네요. 네, 우리 작가님도 다 그리셨어요? 저도 잘 다 그렸어요. 아, 우리 작가님부터 야, 진짜 작가님이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어떤 마음으로 좀 그리셨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창고고 뒤에 뭐 작게 보이지만 그 조천이 동네도 보이거든요. 보면 딱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동화 같은 느낌도 너무 좋고 그런 거를 연필 하나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풍부하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느끼는 감정들 뭐 이런 걸 표현하려고 되게 네 동화 속에서 나오신 것 같은 분이 동화 같은 그림을 또 그리고 계시네요. 아 정말요? 네. 남자분들한테 이런 칭찬 잘 안 하는데 아, 그림 진짜 이뻐서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이 연필로만 그려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자 우리 작가님 그림은 이제 제가 설명을 네. 잘 들었고 네. 이제 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그림이 이렇습니다. 네. 뭔가 네. 초보 송화백의 그림이 작가님과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 속에서 저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아 여기 뭐. 여기 있죠.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작게 묘사를 했을까요? 자연 앞에서는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채색 자체가 굉장히 이게 하얀색이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을 한 게 이게 바로 소금기, 연분입니다. 정밀 묘사입니다, 이거는. 아, 정밀 묘사. 예, 그리고 이런 음표들은 아, 음표.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다의 물결에서 이 친구들이 그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아 즐겁다 즐겁다 그런 소리를 제가 이렇게 음표로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저도 들리는 것 같네요. 아 진짜요? 네.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내 안에 평온이 스며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두 사람 바다의 노래 소리를 뒤로하고 방머루 해안길로 향하는데요. 야 여기는 진짜 에메랄드 빛이네요 바다가. 네. 아. 어머 여긴 이미 하나의 작품이네요. 멋진 풍경이 그림이 되는 이곳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이미 동화 같은 풍경에 들어온 두 사람 다음 페이지엔 어떤 이야기들을 그려나갈까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 저는 스케치만 했어요. 아 스케치만 그 완성은 언제? 완성은 이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네. 아, 어떻게 그리셨나요? 저는 일단 여기 딱 지금 내려다 보이면 저기 해안이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트 모양을 그렸고 돌멩이가 또 안에 보면 형형색색 색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돌멩이로 인해서 비춰지는 그 물의 색깔도 바닷물의 색깔도 빨주노초 바람보 참 다양하게
비치면서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네. 작가님은 네. 아직 완성은 못했고 그냥 이 바다와 하늘이 좀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아, 네. 그래서 같은 색으로 또 다 그리셨구나. 네. 여기 있으면 제가 바다에 있는 건지 하늘에 떠 있는 건지 좀 동화 속 안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뭐 아직 채색은 안 했지만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없게끔 채색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네. 완성된 모습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꼭 보여주세요. 네,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작가님이랑 말에 참 이쁜 길도 돌아다니고 제주의 자연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그려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부족하지만 많이 격려도 해주셔서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네.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다는. 아, 진짜요? 네, 뭐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아, 끝까지 칭찬 듣고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네길 걸어다니면서 풍경도 보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제주의 또 이쁜 풍경 중 하나가 밤하늘이거든요. 오늘 또 오늘 밤에 한번 별 보러 한번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성 충만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